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제2회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1번이에요. 다음 P형 일급수동 발신기 내부 결선을 나타내는 곳이다. 주어진 단자 1번 사이에 명칭을 쓰고 내부 결선을 완성해서 각 단자와 연결하시오. 또한 LED 누름 버튼 스위치 전압제기 기능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시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내부 결선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단답형이라고 지금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도면에 더 가깝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디? 자, 발신기를 갖다가 지금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보니까 응답 표시잖아요, 그죠? 자, 여기 뭐야?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플러스예요. 그다음에 쭉 들어오니까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공통이 되겠죠? 자, 이거는 뭐야? 전화선이고. 자, 이거는 뭐가 연결됩니까? 지금 지구가 연결돼 있죠?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뭐야? 발신기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에 따른 결선을 한번 완성해봐라. 그래서 실제 그림을 그리면. 자, 요게 어떻게? 자, 요런 식으로 이제 결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런 이제 부분도 있으니까 자, 요 관계를 잘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항은 이제 다이오드가 여기 있으니까 자, 이렇게 다이오드가 형성이 되겠죠. 그죠? 자, 컨트롤러. 자, 됐고 요거는 지금 뭐야? 자, 저항이 이렇게 구성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지구접점, 자 전하체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자 그런 부분 좀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다음에 LED 누름 버튼 스위치 전하체의 기능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이랬으니까 그러면 요 LED 응답 표시 램프죠? 자 이거는 또 모았을 때, 자 바로 발신기라 눌렀을 때 이제 수신기에서 그 신호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응답 표시 LED. 누름 버튼 스위치는 뭡니까? 자, 내가 수동으로 화재를 발견했을 때 눌러서 수신기에게 화재 신호를 알려주는 거죠. 누른 버튼 스위치. 근데 전화제건요. 전화제건. 자, 뭐할 때? 여기다가 이 수신기를 꽂아가지고 메인 수신기와 전화 통화가 가능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역할이 자, 바로 전화제기다. 그러니까 전화제 같은 경우는 뭐할 때요? 자, 바로 통신 장애가 생겼을 때 바로 유선으로 현장과 그다음에 수신기 사이에 연결해 주는 그런 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4번에 넘어갑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감지기의 명칭을 쓰시오 되어 있어요. 단, 감지기 종별은 쓰지 않도록 한다. 공식 작동 온도가 75도시고 작동 방식은 바이메탈이네요. 자, 그러면 바이메탈이 등장했고 8m 미만이니까 자, 저것은 열감지기인데 차동식 감지기 같은 경우는 바이메탈이 없으니까, 자, 이거는 뭐야?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가 되는 겁니다. 자, 참고로, 이 정온식 감지기 같은 경우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자, 뭐가 있냐면, 바이메탈에 활곡 반전. 바이메탈에 활곡 반전을 이용했다. 그다음에 금속에 팽창 개수체 이용한 거. 자, 그리고 액체 가연물의 용융. 자, 그래서 액체 가연물이 녹아가지고 이렇게 된 것도 있고요. 컨트롤 봤을 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자, 종류가 되는 거죠. 바이메탈의 특급 활곡 반전, 금속의 팽창 개수자, 액체 가연물의 용융, 그 다음에 액체 팽창. 자, 요거는 이제 가용 절연물이네요. 가용 절연물의 팽창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바이메탈 활곡 반전, 금속의 팽창 개수자, 가용 절연물의 용융, 액체 팽창. 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용해 가지고 자, 뭐예요?
얘가 접점이 붙기 때문에 접점이 붙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열 감지기 중에서 동작 시간이 가장 늦은 것이 정원식 스포팅이고요. 자, 그리고 기본적인 특징 자체는 그래서 동작 시간이 늦다 보니까 오동작이 늦은 것이 이겁니다. 그죠? 즉 오동작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감지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 설치한다? 자, 저거 그 다음에 주방 보일러실이요. 자, 여기에 위주로 설치를 한다. 차고는 말고요. 주방 보일러실에 주로 설치하는 것이 여기는 정원식 스포트형 감지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다음 편은 설비별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전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이다. 각 설비별로 설치해야 되는 비상전을 찾아 빈칸에 영표를 따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옥내 수화전 물음모 시오터 한류기남물 비상조명 등 재연설비 연결송산설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하고 자가발전설비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거 축전기설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포설비 같은 경우는 이제 뭐야 바로 자가발전설비 그 다음에 축전기설비 비상전원 수전설비도 가능하죠. 예, 참고로 차고 주차장 용도수는 바닥면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동화 탐설비, 비상용구설비, 유도 등 비상방설비. 자,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예요? 축전설비 가능하고요. 비상코넥트는 자가발전설비하고 여기는 비상전원 수전설비가 가능하겠죠.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 해서 동그라미 치면 해당되는 답이 나올 거예요.